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우로 인사하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분명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산수까지 오신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했는데도 전혀 내게는 하나님은 무반응이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오늘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고 계속해서 믿음 하나 붙들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나도 전혀 환경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오냐면 상담을 받았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조상의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 죄론에서 아직도 당신은 신앙 안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가정이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신구약에서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줄 놓지 말고 믿음의 줄을 놓지 마세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조명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시는 여러분 현장에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개된 이 사람들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소개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나이 80세에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 사건까지 오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40세에 출애굽기 2장 12절에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 사람은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찾아오셔서 이 사람은 나이 80세에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의 모습을 조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왜 짐을 지우십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게 짐을 지우셔서 내게 고통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서 민수기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들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민수기 11장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어디서 고기를 얻어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교회 가면 남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남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환경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닥칠 때에 어쩌면 모세 심정이 우리 심정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어쩌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한 번도 물질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몰라요. 기도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오직 교회 아니면 우리 집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제게 닥쳐온 이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모세가 누구인가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는 문제, 백성들이 먹일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책임이 너무 중하여 너무 심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곤고라 말은 괴로운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도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적이 있더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 너무 생활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너 한 사람 아니면 이 민족 하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모세는 환난이 닥칠 때 먹는 문제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지난 날에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막에 바르시고 난 뒤에 그들 다 구원시키셨습니다. 430년 동안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해결해 냈습니다. 민족 전체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홍해바다 길을 만들어내시고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해주셔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사람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먹고도 부족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경험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일 백성들에게 고기가 없다고 생각할 때 지난날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은 머릿속에 까마득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는 동안에 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주님이 좋아서 엎드릴 때마다 통곡의 기도를 했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은혜의 눈물을 쏟아내었던 지난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위험한 길에 가는 것을 나를 돌이켜서 다른 길로 걷게 하셨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인생길을 나는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는 지난 날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현실 앞에 닥친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데 진곁 이편 저편 진 사면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기비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메추라기는 제비과에 속합니다. 지금도 저 사막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한 마리 잡기도 힘듭니다. 워낙 약삭 빠르고 이 메추라기는 덫을 놔도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 바람으로 몰아오실 때에 이때 몇 명이 있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이 출애굽됐던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대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올 때에 바람으로 몰아옵니다. 오늘 이 바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두 규빗이라 했습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장정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펴면 이것이 약 45cm가 됩니다. 이 45cm 정도는 이것이 한 규빗으로 봅니다. 두 규빗이면 약 90cm, 약 1m 높이입니다. 사람의 메추라기를 진곁 이편 저편 진 하룻길 지면 되는 지면이라 했습니다. 장정 걸음으로 하룻길 되는 거리입니다. 사방으로 여기 메추라기가 살아있는 메추라기 전부 쌓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기를 구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람이 하늘길로부터 나왔을 때에 메추라기 바다에 날고 있어도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바다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주실 때에 이 민족 전체가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동서남북이 메추라기 천지를 만들더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한국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내게 불어오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건강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오늘 하나님의 바람이 메추라기 몰고 오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인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서셨을 때에 모세 엘리야가 하늘에서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그 자리에 하나님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여 내가 고난당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위대한 능력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주신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린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간 것은 이제 넉넉하오니 주여 내 생명을 가져가시옵소서. 사역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전해주냐면 당신 죽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던 그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친 곳이 노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 하늘문을 닫았던 사람, 그리고 피를 끌어내린 사람, 불도 끌어내린 사람, 850명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 오늘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단순하게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이 사람의 도망자가 되었고 그는 결국 사역을 포기하는 이런 죽기를 구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사람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역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듣다 보면 나를 시험들게 했습니다. 직부터 팽개쳐버립니다.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 말에 시험됩니다. 사람 말에 넘어져버립니다. 엘리야는 그 위대한 능력자 엘리야도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허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 기분 좋아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기를 구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셨나요?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먹이면서 천사가 어루만져주면서 회복시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 어떻게 우리 회복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왔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부부 사이에서 오는 이 상처, 또 고부간에 오는 상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부딪히는 이 말과 말 사이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오늘 충성스럽게 엘리야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떡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가요? 숯불에 구운 떡이라 했습니다. 강한 말씀, 불같은 말씀.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물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물, 오늘 성경은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웠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BC 1040년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1025년 이 사람은 나이 15세 때에 사무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보내시고 지명했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이 사람은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5년 세월 동안 이 사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 다윗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시를 지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10편 22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절망해버렸습니다. 15년 세월 동안 이 사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그가 15살 때까지는 집에서 오늘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서 그는 8번째 자식으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목동으로 생활할 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시는 순간 이 사람은 환난이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 환란이 어떤 것일까요? 왜 하나님 바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지명됐으면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게 만듭니까? 이 사람은 15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은 이 사람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10편 22편 1절에 이 사람이 시를 지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환란이 계속되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자꾸 부정한 생각만 자꾸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그런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랍니다. 밤에도 잠잠치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기도하였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에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신도다. 오늘 모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네 번째 그 자리에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내게 무반응이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방관하세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상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얼굴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내 환경의 모습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무슨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믿음 안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이 인내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믿음의 시련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면 바로 하나님은 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구원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것도 어림없이 살아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한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 나이에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었고 곡식 단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거창한 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축복의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입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어요.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그곳에서 그 부인한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감옥 속에서 그런 지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합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 인내를 하는데 왜 인내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인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13년 동안 이 사람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애굽의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도 알아야 됩니다. 민심도 알아야 됩니다. 사회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다 집어넣어서 보디발이라는 바로왕 다음에 제2인자 되는 권력가 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사람 거기서 정치를 배웁니다. 수많은 관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감옥은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애굽 전체의 민심을 배우게 되었고 그는 애굽 전체에 대한 사회학을, 경제학을, 그리고 정치학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1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이 기다가니 끝나고 그는 온전히 인내하며 그는 결국은 30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인내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다윗도 똑같습니다. 선택받았는데 왜 30세에 왕이 됩니까? 이 사람은 밑바닥 인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왕이 되려면 이 백성들의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샅샅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이 사람은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그는 배웠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성군이 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네가 현재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기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네가 내 마음이 어떠하며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을 때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인내하느냐? 불평하지 않느니? 너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시리를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 과정이 끝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는 하나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크게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도 말씀하면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가 봤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믿음의 고삐를 조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 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여러분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 위에 불시험 당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받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70명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는 기근이 왔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애굽 내려가기 전에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희생의 단을 쌓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시겠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바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왕만큼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자가 없었고 바로왕만큼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명예, 부, 권력은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 이 야곱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거지 중에 거지의 모습입니다. 사막에서 살았으니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성경은 창세기 47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에 성경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그렇게 축복하고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성경은 창세기 4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이 짤막한 내용 속에는 엄청난 이 야곱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혼자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왕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바로 왕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바로 왕이 눈밖에 벗어나버리면 다 쫓겨나면 70명 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다 가진 자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게 되면 바로 왕은 야곱을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대로 무슨 말입니까? 권한을 내가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 예금으로 내가 함께 너와 가겠다 했는데 이 야곱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자 바로왕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나 비록 당신한테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나 비록 당신한테 비율을 맞춰야 되겠지만 내게는 당신이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게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의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의 심정을 가만히 바로왕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전 늙은이가 나한테 얻어먹으러 와놓고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축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람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왕자를 붙여놓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전체는 예수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육신의 혈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만 가리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솔로몬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수많은 왕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만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시험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것은 분명 예수 안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생활하는데 이 믿음생활에서 찾아온 이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믿겠습니까? 사랑성 여러분, 열심히 우린 달려왔습니다. 후회 없이 달려왔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 이것은 분명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나를 쓰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성경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저주가 없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저 천국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닥칠 때에 문제를 먼저 보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먼저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니 놀라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신 것은 다시는 환경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서 갈등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여 이 발목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발자취를 바라.
뜻대로 살기 원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안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안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안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도 가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것과 구원 얻을 때만
지금 곧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님 부사하네.